있습니다. 조심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는 원 안에 서주시면 되는데요. 원 안에 서시면 저희가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카메라들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제가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 골든디스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두 MC께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분 진행 맡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MC로 맡은 박민현입니다. 이승기 씨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이제 또 하시게 됐고 이제 새로부터 박민영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는데 네. 두 분 리허설 혹시 살짝 해보셨나요? 아, 예, 했죠. 네, 어떠셨어요? 오늘 호흡 기대해봐도 될까요? 거의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자, 그 완벽한 호흡으로 오늘 디지털 음원 시상식을 진행을 해주실 텐데 네. 오늘 일단 두 분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거든요. 오늘 혹시 이게 이제 무대 의상이 되나요? 그러니까 시상식 이후 그렇죠. 예, 저는 일부 네. 진행 의상이고요. 아마 더 의상을 와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골든디스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박민영 씨 뭐 어떤 네, 저는 네 다른 드레스로 갈아입고 사회를 보여요. 네, 뭐 실은 드레스를 입고 벗기가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.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모습,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민영 씨가 또 신경을 쓰시는 만큼 또 본 시상식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물론 진행 많이 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떨리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지금 심정, 지금 기분? 아, 안 떨릴 순 없고요. 네. 그리고 정말 최고의 우리 K-POP 스타들과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또 골든디스크 시상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빛날 수 있게 잘 진행을 해드리고 네. 네, 민영 씨와 연습을 많이 하면서 아까도 충분한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. 네. 예. 네, 저는 음악 시상식 진행은 처음인데요. 네, 처음이 이제 승기 씨랑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네, 잘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시상식은 5시에 네, 시작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두 분이 진행하시는 디지털 음원 부분에 대한 시상식은 잠시 뒤 5시부터 JTBC와 JTBC2, JTBC4를 통해서 생방송되고요.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끝으로 두 분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운데 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짧게 2019년 두 분의 소망과 또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제가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. 네. 아, 저는 뭐 늘 하던 대로 예, 지금처럼 열심히 제가 하는 일 방송 열심히 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또 올해 인사드릴 예정입니다. 네. 혹시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혹시 이승기 씨를 만나보시나요? 올해는 정말 한번 앨범을 꼭 내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. 아까도 리허설하면서 그런 말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꼭 무대에서 저는 네. 예, 출연자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걸 출연도 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들어오셔서 MC 보시고 또 MC 보시다가 노래도 하시고 이러시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제 욕심이었습니다. 자, 박민영 씨는 어떠세요? 2019년 계획. 네, 저도 항상 하던 듯이 이렇게 연기로 찾아뵐 것 같고요. 이렇게 새로운 경험하는 만큼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 셋의 조합도 내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자, 레드카펫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 오늘 시상식 멋지게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카메라들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제가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
골든디스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두 MC께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분 진행 맡은 이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MC로 맡은 박민영입니다. 이승기 씨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이제 또 하시게 됐고 이제 새롭게 박민영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는데 네. 두 분 리허설 혹시 살짝 해보셨나요? 아, 예, 했죠. 네, 어떠셨어요? 오늘 호흡 기대해봐도 될까요? 거의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자, 그 완벽한 호흡으로 오늘 디지털 음원 시상식을 진행을 해주실 텐데 네. 오늘 일단 두 분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거든요. 오늘 혹시 이게 무대 의상이 되나요? 그러니까 시상식 이후 그렇죠. 예, 저는 일부 네. 진행 의상이고요. 아마 한번 더 의상을 와,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골든디스크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. 네, 박민영 씨 뭐 어떤 네, 저는 네 다른 드레스로 갈아입고 사회를 볼 거예요. 네, 뭐 실은 드레스를 입고 벗기가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.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모습,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민영 씨가 또 신경을 쓰시는 만큼 또 본 시상식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물론 진행 많이 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떨리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지금 심정, 지금 기분? 아, 안 떨릴 순 없고요. 네. 그리고 정말 최고의 우리 K-POP 스타들과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또 골든디스크 시상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빛날 수 있게 잘 진행을 해드리고 네. 예, 민영 씨와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하면서 아까도 충분한 리허설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. 네. 예. 네, 저는 음악 시상식 진행은 처음인데요. 네, 처음이 이제 승기 씨랑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네, 잘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시상식은 5시에 네, 시작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두 분이 진행하시는 디지털 음원 부분에 대한 시상식은 잠시 뒤 5시부터 JTBC와 JTBC2, JTBC4를 통해서 생방송되고요.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끝으로 두 분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운데 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짧게 2019년 두 분의 소망과 또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제가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. 네. 아, 저는 뭐 늘 하던 대로 예, 지금처럼 열심히 제가 하는 일 방송 열심히 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또 올해 인사드릴 예정입니다. 네. 혹시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혹시 이승기 씨를 만나보시면 올해는 정말 한번 앨범을 꼭 내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. 아까도 리허설 하면서 그런 말 많이 나눴는데 내년에는 꼭 무대에서 저는 네. 예, 출연자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걸 출연도 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들어오셔서 MC 보시고 또 MC 보시다가 노래도 하시고 이러시면 되죠.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제 욕심이었습니다. 자, 박민영 씨는 어떠세요? 2019년 계획. 네, 저도 항상 하던 듯이 이렇게 연기로 찾아뵐 것 같고요. 이렇게 새로운 경험하는 만큼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 셋의 조합도 내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자, 레드카펫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 오늘 시상식 멋지게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